지금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나라입니까? 상당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 스스로의 방역 능력이 취약한 나라들이 대다수고요. 물론 미국, 러시아 등 큰 나라들도 있습니다. 133개국으로 알고 있고요. 중국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 중국의 동맹국이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는 겁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성사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로서는 그런 출입국에 대한 이 감염병 위기에 있어서 그 정책을 취할 때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취하는 조치,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그 방역 역량, 그다음에 WHO의 권고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또 특정 조치가 갖고 있는 장점 또 단점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가장 그 시점에서 적정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런 걸 종합한 판단의 결과가 지금 이 지경입니까? 그 2월 2일에 저희가 첫 그 정책을 내놨는데요. 우한 후베이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그리고 중국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여행 자제, 그리고 출입국 관리에서는 중국으로부터는 모든 그 여행객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고 그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관리가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진핑 환심 사려다가 우리 국민 다 죽이겠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도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 중국의 과도한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니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이라고 답변했죠. 네,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수모를 당해도 되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국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부터의 그 입국을 완전 차단을 했다고 하면은 꼭 필요한 여행이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꼭 필요한 여행을 중국에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경 간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는 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다 하는 게 또 WHO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정부로서 지금까지 잘했다는 거예요. 예, 많이 부족한 점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속출하던 비상 시기에 장관의 역할이 절실할 때 장관이 자리를 비우고 유럽 방문하고 왔죠. 예,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그런 출장이었고요. 또 그 국제사회, 특히 인권위 사회, 또 군축 관련 스톡홀 이니셔티브 사회에서는 여러 주요 나라를 상대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방역 노력, 또 상대국의 협조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장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그런 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계기에 주요 외교국 외교 장관들과도 회담을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구별이 안 됩니까? 네. 국가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렇게 판단이 안 씁니까? 외교부로서는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국제사회에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태운 비행기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고 무시당하고 28일 이후에 28일 중국 선전시를 방문한 국민 24명이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자국민 보호하실 겁니까? 네, 우리 국민이 격리된 상황이 지금 중국
곳곳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시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그 우리 국민의 그 이 비행기 회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본부로부터 또 현장에 있는 대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대항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강 장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좀 언론하고 좀 여론 좀 들어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2016년 문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것 자체가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퍼진 지난 1월 이후 두 달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날짜별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국가의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습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